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0장 18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즉 석가래가 태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묵상하기 전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리석은 저희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저들의 길의 빛으로 저들의 발의 등으로 보내어 주셔서 늘 행할 길을 밝히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이 주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고난주간 수요예배 잘 나오셨습니다. 내일 모레가 성금요일. 성금요일 예배가 저녁 7시 반에 드려지게 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는 은혜로운 절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서 10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즉 석가래가 태락하고 손이 풀어진 즉 집이 새느니라. 게으른 즉 석가래가 태락한다. 석가래가 뭐죠? 집을 지을 때 지붕을 지탱하는 나무대를 말하죠. 게으르면 석가래가 썩어 떨어진다. 손이 풀어지면 일을 안 하고 게을러서 손을 놓고 살면 집이 새느니라 하는 말씀이죠. 게으름이 오늘 본 말씀의 주제입니다. 게으름에 관한 성경 말씀에 아주 재미있는 묘사가 있어요. 문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문이 돌적이를 따라서 경첩을 따라서 왔다 갔다 돌아가는 것처럼 게으른 사람은 침상에서 굴러다닌다 하는 말씀이죠. 잠언 26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 잠언 26장 14절은 구약 성경 940면이죠. 잠언 26장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구우느니라. 그런데 게으름은 몸이 문제가 아닙니다. 동작이 민첩질 않아서 게으른 것이 아니라 하는 거죠. 정말 건강하고 사지가 발다리가 튼튼하지만 게으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사람이 직장에 취직을 했는데 상사 보니까 이 사람이 행하는 일이 다 너무 굼뜬 거예요. 말하는 것도 천천히 하고 동작도 천천히 하고 업무 처리도 천천히 하고 그래서 불러다가 자네는 뭐 빨리 하는 것이 없나 그랬더니 저는 빨리 피곤해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게으름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게으름은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생각에서 나옵니다. 생각. 생각이 무언가에 콱콱 막혀 있어서 무언가에 매여 있어서 부지런하게 살아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지.
게으름은 그가 품고 사는 생각에 달려있다. 잠언 22장 13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잠언서 22장 13절. 잠언 22장 13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935면이죠. 잠언 22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찍히겠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말은 생각에서 나오는 거죠. 게으른 자는 어떤 생각을 품고 사는가, 또 어떻게 말하며 사는가 하면,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찍히겠다 하느니라. 왜 침상에서 굴러다니는가, 밖에 안 나가고. 그것은 그의 마음, 그의 생각이 두려움에 매여 있기 때문에. 엉뚱하게 사자도 없는데 내가 밖에 나가면 사자가 돌아다니다가 나를 물어 찢어버려서 내가 죽게 될까 봐 내가 못 나가겠다. 두려움에 막히고 부정적인 생각에 매여서 그가 게으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게으름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하는 말씀처럼 늘 부정적인 생각, 불안, 두려움, 근심, 걱정에 막히고 매이면 아무리 사지팔다리가 동작이 민첩한 사람도 게을러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람이 게으르면 석가래가 퇴락하고 손이 풀어져서 손으로 일을 안 하면 집이 새게 되는데, 반면에 사람이 한번 근면하면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자 성어로 읽은 천하 문안이라고 해요. 읽은, 사람이 한번 근면하면 천하에 문안, 어려운 일이 없는 것이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부지런히 살 수가 있을까? 근면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 시작은 생각의 변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기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는 슬럼프에 빠졌다고 하는데 슬럼프가 아니라 지금 게으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가. 마음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뀌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 살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심에 사로잡혀 사는 것을 결단코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담대하게 이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받은 자라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닫고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그 뜻은 사실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했을 때 그 마음은 생각을 말하는데, 우리 생각이 메인 것에서 풀려나야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그야말로 읽은 천하 문안의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가? 자기에게 주어진 자원을 깨닫고 활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을 좌우하는 3대 요소 중에서 유전과 환경과 의지가 있는데 유전과 환경은 주어진 것입니다. 기분이죠. 그러나 의지는 자신의 의지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유전적인 제약, 환경적인 역경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런 의지가 있으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품는 뜻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자원,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습니다. 어느 설교가 그런 말을 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인가? 물인가? 공기인가? 불인가? 빛인가? 물론 그것들도 엄청난 에너지를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합니다. By the grace of God, I will. 보다 더 강한 힘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의지가 있어서 그 의지를 실행하고자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막강한 자원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기도의 자원입니다. 사실 험한 세파에 우리 의지가 꺾이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죠. 우리 의지가 강하다 하지만 사실 험난한 세상을 헤쳐가기에는 너무 내 의지가 박약하지 않은가 좌절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의지가 있다면, 뜻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막대한 자원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만 해도 기질적으로 우울증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워낙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거스리니까 그야말로 수없이 좌절감을 겪었겠지만 어떻게 그 무지몽매한 히브리 노예들을 구출해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모세가 기도했기 때문에. 모세가 어떤 제목을 가지고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만 궁금한 것입니까? 아니, 모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알려진 시편이 딱 한 편이 있습니다. 시편 몇 편이죠? 시편? 들을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참신하고. 시편 몇 편이에요? 시편? 90편 아닙니까? 시편 90편에서 모세는 뭐라고 기대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90편 16절 17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읽을 텐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의 제목, 기도의 내용이었습니다. 시편 90편 16절 17절 말씀, 구약성경 870면 시편 90편 16절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 기도 제목 속에
모세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의 뜻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모세 스스로의 힘만으로 그 뜻을 관찰할 수가 없었기에 모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주의 행사를, 행사는 주의 행하심을 말하는데,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정말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주의 행하심을 저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들에게 나타내 주세요. 우리가 배워야 할 기도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이 행사. 자기가 손으로 하려는 자기 의지, 자기 뜻을 말하는데, 그것은 내 힘만으로는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가능하다고 믿었던 거죠. 그래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By the grace of God, I will.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련다, 하겠다라고 하는 그 뜻보다 강한 것이 없는데, 바로 모세는 그렇게 뜻을 세우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막대한 자원을 끌어쓸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천하에 어려운 일이 없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가? 의지도 중요하지만 의욕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무엇을 갈망하는가, 무엇을 사모하는가, 자기 식어진 가슴을 뜨겁게 만들어줄 열망이 무엇인가? 목표가 없는 인생,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게으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게으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 읽은 천하 문안의 그런 인생을 살아가려면 내 마음속에 의지와 더불어 의욕이 있어야 됩니다.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디자이어가 있어야 됩니다. 사모함이, 열망이 나의 게을러진 마음과 생각과 몸을 일으켜 세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삶의 목적이 필요해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갈망, 우리의 열망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시편 130편 5절 6절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 구약성경 899면이죠. 구약성경 899면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가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는가, 무엇을 열망하며 달려가는가,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오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하나님과 말씀이 우리의 디자이어이죠. 그것이 우리의 갈망, 우리의 열망입니다. 그것이 있는 사람은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갈망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게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게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꼬. 내가 새벽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야경이 깊기 전에 깨었나이다. 내가
내가 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일정한 음식보다 주의 입의 말씀을 더욱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갈망, 그것이 우리를 게으름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게으름은 우리 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 바뀌어져야 된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밖으로 나가면 내가 부전히 살다가 내가 사자에게 물려 찢겨 죽고 말지, 두려움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근신의 마음을 품고 우리에게 주신 막대한 자원, 바로 뜻을 세우고 기도하여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자 앞에 세상에 어려운 일이 없게 된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자원을 의지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갈망과 열망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 모든 게으름을 극복하고 부지런히 주님께 충성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고난을 당하신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주님 앞에 사랑과 충성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고, 뜻을 세우고 기도의 자원을 힘입어 주의 행사,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저희와 저희 자손들에게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과 말씀을 향한 갈망과 사모함과 열망을 품고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